구하기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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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개념 잡으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만 알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쉽게 배우니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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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루트 시그마 이미 개념 원리 사인 코사 탄젠 개념 원리 하기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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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안녕하십니까. 개념 원리 확률과 통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수학 만점을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 훈입니다. 이지 쉽게 훈 가르치훈 알고 계시죠?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메타인지 시스템, 두 번째 나만의 선생님. 딱 두 가지입니다. 메타인지 시스템, 이 강의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선생님, 이건 또 뭘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시스템은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쭉쭉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수학 공부를 했을 거예요. 성적 나옵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학원 다니고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 말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시스템이 없이 공부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선생님 저는 성적 나오는데요. 시스템을 갖춘 거야. 정말 성적 잘 나온 학생들의 시스템이 뭔지, 그 잘 나온 학생의 시스템을 요 선생님의 강의에 녹아냈습니다. 메타코그니션, 최상의 알미라, 알미란 뜻이에요. 최고의 알미란 뜻입니다. 그 시스템 7단계입니다. 7단계 수학 만점 시스템. 1단계 이지 차례입니다. 2단계 이지 목표입니다. 목표를 먼저 줍니다. 3단계 이지 복습입니다. 4단계 이지 개념과 원리입니다. 그럼 싹 배웠어. 개념을 다 배웠으면 5단계 뭐가 됩니까? 자, 하다가 공부가 힘들어. 명언이 들어갑니다. 명언이 들어갈 것이고, 그 명언 속에서 힘든 부분을 상쇄를 시킵니다. 막 의욕이 불끈나게끔 성공한 선배들의 뭐 수기, 아니면 위인들의 이야기, 또는 학습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배웠던 내용들 총정리 쫙 들어갑니다. 들어갈 것이고, 마지막 예고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할 거야? 거기도 숙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7단계 스킵하지 않고 쫓아오시면 매 수업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개념 수업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점 매 수렴합니다. 만점에 수렴해요. 가까워집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차례. 1단원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2단원 확률, 3단원 통계, 이렇게 3단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단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 특강 원래는 원순열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가 체계는. 근데 이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 순열이 되지 않으면 원순열이 안 돼. 그래서 그 순열과 경우의 수는 고등수 하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특강으로 올려놨습니다. 1강에 경우의 수 순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순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복조합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또 조합 특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 힘든 부분을 연결시켜줘요. 심지어는 중학교 내용을 모르면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까지 내려가서 연결시켜줍니다. 확실한 개념을 잡아줍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수학은 이지이지 이지이지 이지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항정리 들어갈 것이고요. 이게 끝나면 2단원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 확률, 이게 무엇인가 보여드리겠고, 3단원 통계 들어갑니다. 이 통계도요, 확률 분포와 통계 추정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통계와 또 연결시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체가 있겠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여기 하고 있어라고 3단원에 여기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지 않아요. 나는 아 잘하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방향을 잡아주는 이지 차례 바로 목차 학습법입니다. 이것도 그게 끝나면 목표를 보면 오늘은 이거 할 거야. 여러분이 여기 했는데 원순열 할 거야. 원순열 할 거야. 그러면 목표를 딱 설정해놓고 원순열은 뭐지? 다각형 둘레에 대한 배열한 경우의 수는 뭐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럼 이걸 배우려면 저번 시간에 뭘 배웠지? 순열을 배웠잖아. 복습이 딱 들어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열을 배웠잖아. 순열을 알아야 원순열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순열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총정리 쭉 해드려. 응? 알, 택 하는 것을 계속 배웠지? 끄덕. 아, 응? 그래서 우리는 증명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NPR의 증명 이렇게 나왔지? 끄덕. 이런 식으로 복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리뷰를 시켜줘요. N팩토리얼. NPR은 이거지? 그 다음에 NPR은 이거, 팩토리얼은 이거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녀와. 다시 한번 체킹. 다시 복습. 이걸 알아야 오늘 배우는 거지. 원순을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MP0은 1이고 0팩토리는 1이다. 이거 다시 정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복습. 그런 다음에 빈칸 넣기.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웃하는 것은 묶어라. 가로로 하나로 묶어라. 그 다음에 묶음 속 순열을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해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나란 것의 양끝과 사이사이에 나머지 것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요. 이게 이제 복습이에요. 이것이 복습이 끝나면 자 오늘 배울 바로 뭡니까? 원순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개념과 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공부에는. 이렇게 해서 원순열. 딱. 원순열은 뭐지? 원순열은 토로다는 것을 원형으로 변한 순열이다. 그냥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은 그냥 일렬로 변하는 거고 원형에 따라 변하는 거다. 그 차이는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ABCD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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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순열 일렬 변할 때는 다 틀리잖아. A, B, C, D니까. 근데 그걸 원탁에 비례해주면 이게 같은 거야. 이 네 가지가 같은 거야. 오, 왜 그래요?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 왜 같은지 보여줄 겁니다. 그게 개념이고 그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의 방법으로 탁. 그래서 이건 3팩토리 된다. 라고 실제 예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제 3팩토리 공식화 딱 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줘요. 아, 이 문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식화 시킵니다. 원형에 비례하는 건데 변은 원순의 수는 바로 M팩을 MPN을 N으로 나눠준 겁니다. M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N-1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일반화시켜줍니다. 이게 공식이야. 충분히 연습시킨 다음에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켜줘요. 그래야 내게 확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런 겁니다. 뭐 이거. 왜 이런지 보여줍니다. 이게 조합과 연결식 보여줍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시키는 거하고 문제를 풉니다. 개념을 익히기 풀고 필수의 제 풀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주고 그죠?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특강 책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착취 물어줍니다. 주사위 만들기 색칠하기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가지고 아니면 1번부터 6번까지 여기다 배치하는 방법이 수 주사위 만들기 만들어줍니다. 특강 해주고 그 다음에 기출 이건 수능 기출입니다. 10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건 책에 나와있지 않아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풀어줍니다.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수능과 연결시켜줍니다. 이제는 고2니까 수능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내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월 모의고사 풀어줍니다.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력업에는 이렇게 있지. 우리 개념을 이 실력업에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육청 기출입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이게 개념과 원리입니다. 해주고 자 여러분 힘들어 명언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딱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 보여주고 자 이건 뭘까 얘의 이름은 뭘까 이런 식으로 환기를 딱 시켜주고 힘을 딱 줍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딱 보여주고 이건 끝에 선생님이 할 겁니다. 많이 노출돼서 선생님 쭉 추천하시는 다 알고 있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걸 총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뭐 배웠지? 원순을 배웠지? 그리고 다각형의 순례 경우에서 배웠지? 그 단은 안 보여주고 조금만 선생님 발췌를 했어.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고. 원순열 이렇게 이런 예를 들었지? 이게 다 틀린데 원순열은 같지? 왜 같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공식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설명 3팩이 된다. 이거는 4팩이 아니라 3팩이다. 라고 했고 그죠? 원순열 이것을 일반화시킨 거죠. 이렇게 MPR을 뭘로 나눠줍니까?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얘가
M팩을 N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건 M-1 팩토리얼이다 공식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거 MPR 나누기 R팩이다 이런 거 아, R이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배웠던 것을 총정리 들어갑니다.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다음 시간은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걸 할 거야. 중복순위 할 거야. 어? 원순위 끝나면 중복순위는 뭔데? 또 중복순위의 함수. 함수랑 순열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뭐지 그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열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원순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제 들어갑니다. 이건 단계에 놓진 않았어요. 숙제는 당연한 거니까. 단계도 당연한 거야. 개념 복습하십시오. 선생님 공식 증명한 거 일반화시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풀고 확인책 풀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풀어줬잖아요. 그것은 선생님이 풀어준 거지 여러분이 푼 게 아니잖아. 내가 풀어야 내게 되는 거지. 어? 내 손으로 직접 풀어보라고. 내 손으로 직접 풀어보라고. 그게 내 실력이라고. 그 다음에 한 번 틀린 것은 세 번 이상 풀어보기. 그죠? 거기서 연습문제 실력업 있으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시고 세 번 틀린 것은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해설지를 보시고 세 번 틀리고도 해설지 보시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이해가 되지만 해설지를 보는 문제는 선생님의 해설을 선생님의 풀이를 반드시 들을 것. 그러니까 다 듣지 마 문제 풀이는. 세 번 틀린 것만 들어. 그럼 뭐 수업 거의 없지. 들을 게 별로 없잖아. 문제 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대3 학습하시고. 이렇게 했어. 끄덕거렸어. 응? 그래서 선생님 이해됐어. 그래서 알았어. 선생님 설명을 했어. 끄덕거렸어. 그게 힘일까? 그건 힘이 아니야.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야. 오개념이라고. 진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메타인지 능력.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친구한테 순열이 뭐야? 그러면 안 보고 내가 순열은 이러한 거야. 응? NPR인데 그것은 M부터 1씩 빼서 곱해서 N-R+1까지 곱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팩트를 펴려면 M팩 나누기 N-R팩이야 이렇게 쫙쫙쫙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 선생님 설명 안 들어서 이해돼? 아니잖아요.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보고 내 손으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외칠 겁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더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학 만점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운 거 메타인지 기적의 7단계 수학만점 시스템. 1단계가 뭐라고요? 이지 차례 목차를 보여줍니다. 2단계가 뭐라고요? 목표를 보여줍니다. 3단계가 뭐라고요? 그다음에 복습.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해줍니다. 4단계가 뭐라고요? 복습한 다음에 개념과 원리를 다 설명합니다. 정의는 전부 다 증명해줍니다. 그다음에 공식 다 증명해줍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지 명언 들어갑니다. 힘들 때 힘을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총정리를 들어갑니다.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입니다. 반복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하면 7단계 이지 예고. 다음 시간 예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제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7단계를 스킵하지 않고 쭉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만점으로? 만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7단계 점. 됐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선생님. 이제 학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쭉 하고 있어. 이대로 제대로 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를 해드립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거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교재. 1타 교재입니다. 개념물리 고등학교 기본서가 압도적 1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타의 추정을 물어봅니다. 압도적 1입니다. 거의 뭐 독점 형태입니다. 그것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재를. 수학은 교재가 중요한 거 아시죠? 고등학교 교재는. 그 교재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누가? 여러분 혼자 어려우니까 1타 강사. 선생님이 프로필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쭉 1타 강사. 선생님이 개념원리 여태껏 계속 1등입니다. 응? 1등을 1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1등이 될 겁니다. 1타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1타 교재를 1타 강사가. 1타 교재를 1타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됐죠. 오케이.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메타인지 시스템을 갖고 강의를 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점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의 메타인지 7단계 시스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모르겠어.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할 수 있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드립니다. 선생님이 좀 강의 찍고 그러면 바쁘잖아. 왜? 이것을 조교를 시키지 않아. 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일 끝나면 여러분 질의응답을 받아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궁금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반영해서 수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직접 질의응답을 해드립니다. 손가락 크게 해가지고 됐죠?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강평 하나 오고 이건 매너입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수강평 하나 멋진 수강평 하나 써주는 것은 매너예요. 하나와 질문 하나를 딱 남겨주잖아. 질의응답 날 질문 하나 남겨주잖아. 그럼 그 질의응답 날에 선생님이 쌤 전번호 공개합니다. 현재 시험에서 쓰고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뜨겠죠? 카톡이 뜹니다. 카톡 친구가 돼요. 선생님 스마트폰 아닌데요. 그럼 문자로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전화번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전화번호를 공개할 거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화번호를 저장시켜놓고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공부하다가 뭐 직접 친필로 써서 부족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 물론 지름단에 사진 단위 있겠지만 약간 불편할 거야. 컴퓨터로 옮겼다가 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사진 찍어 보내라고.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 바로 1대1 관리. 그때부터 우리는 SNS 친구가 되는 거야. 페이스북, 카카오톡 친구가 된다고. 그러면 학습법 별별 다 물어봐도 돼. 뭐 친구 관계 불편해. 물어봐도 돼. 심리상담 괜찮아. 학습상담 괜찮아. 응? 그다음에 질의응답 괜찮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무한 학습자료를 제공합니다. 선생님 홈페이지 보면 선생님란에 보면 공지사항 있잖아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단원별 기출 문제나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 이제 수능까지 가야 되잖아. 수능 뭐 이렇게 단원별 문제들 이렇게 쭉쭉 올려줄게요. 쭉쭉 필요한 대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TCC의 학습법, 수학 학습법,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강들, 절대값 특강이나 아니면 가우스 특강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반드시 깨알 같은 그런 그 특강들을 선생님이 지금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수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이런 것들 또 분석해서 또 올려드릴 거고 해서 학습 자료를 무한정 제공해 드립니다. 다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만의 선생님. 이젠 선생님을 여러분 걸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다 됐어요. 리뷰. 첫 번째 뭐라고요? 메타인지 시스템. 기적의 시스템. 7단계 시스템. 두 번째 뭐라고요? 나만의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시스템은 7단계인데 1단계 차례, 2단계 목표, 3단계 복습, 4단계 개념과 원리, 5단계 명언, 6단계 뭐라고요? 총정리, 7단계 예고 및 숙제. 이렇게 7단계 만점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만의 선생님 바로 1타 교재와 1타 강사가 만나서 만점 시스템을 가지고 메타인지 복습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받아주고요.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 세 번째 수강평 질문 하나 올려주시면 쌤 전번이 공개되면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1대1 밀착 관리가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그죠? 해줄 것이고 선생님이 직접 해줍니다. 무한 학습자를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수업 시간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선생님 매 OT 때마다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이런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아닙니다. 앞머리가 긴 장발이야. 이렇게 긴 장발. 뒷머리가 반짝반짝 대머리입니다. 어깨에 큰 날개가 있겠고 뒷팔쪽에서 작은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안 보여요. 칼을 갖고 칼을 꽉 쥐고 있어요. 바로 얘는 뭐 사람 아니니까 신이겠죠. 신. 이 신 이름 뭡니까 이거. 이 신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로 읽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책으로 읽어야 돼. 그 안에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카이로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거기 밑에 글귀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혹 알아봤다라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양 어깨와 뒷팔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칼은 옳다고 판단됐을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이 강의가, 선생님의 이 강의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수학 공부에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드리면서 오늘 OT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